의식주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취약계층에 전하며 온기를 나눴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중마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지역 취약계층에 밑반찬을 나누는 2023년 소확밀 밑반찬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끈이라는 뜻의 이 사업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양시니어클럽,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이 연합한 네트워크 사업으로 1008회 광양시니어클럽 엄마손 밥상에서 직접 만든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그 생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이라든가 시청 다사랑에서 금전을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솔선수범 해주셔서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따뜻한 복지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소확밀 사업을 지속시키려고 평가회를 가지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결정해 주셨고 광양시청 다사랑회에서도 지정 기탁해 주셔서 이렇게 2년차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현재 1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6개 지역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 지원 지역과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 예방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법정기구로 더욱 촘촘한 복지그물망 역할을 하며 소외된 이웃에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주입니다.